방송 시작하고 하래. 나보고 버피 할게. 그거 턴제 게임 할때 상대 턴에 하면 좋거든요. 예. 내거 커맨드 넣어놓고 뭐할 때요? 하스스톤 저할때 전장하고 이렇게 뭐 기물 배치하면 한막 1분 남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 해요. 아, 그게 돼요? 네, 돼요. 시간이? 예. 어떻게 돼요? 충분히 돼. 60초면은 팔굽혀펴기 한 세트 충분히 하지, 1분이면. 1분인가? 그럼요. 아니, 시간 모자라서 딱 이르지 않아요? 아니, 전장은 시간 모자랄 일 필요 없죠. 아닌데. 그럼 전장을 한번 해보죠. 아이고, 전장입니까? 전장을 해서 나는 시간, 원래 보통 시간 부족해서 그러면은 딱 이게 내가 그 헬스스톤 하는 법을 알려줄게. 헤어 대신에 왜 내가 알려줄게. 해? 아니 그러면 전장을 본인이 하는데 한다며, 본인. 아니 아니, 본인이 하는 하는 거 법을 보여줘. 알려준다고. 아, 본인이 하는 거 한판을 보여줘, 그러면. 아니 한판. 한번 보여줄게. 그 대신 한판을. 해. 헬스스톤, 해야 돼. 알았어, 앞으로 전장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정말. 못 살아, 정말. 전장 퇴근해도 돼요? 아, 그럼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도 두판 하고 왔는데. 힘들어. 자, 하스스톤 항목을 내가 없앴나? 인생. 자자 보이세요.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에나탈 60개. 귀부인 다크베인. 아니 하진 않으면서 또 쿠폰은 입력하셨네? 아, 보내줄게 제가. 그러니까 그 입력해야지 들어오잖아. 보내줬으니까 입력하지. 대박. 예. 네. 보내줘요, 형? 아니 나도 받았어. 야, 저번 저번 컷도 아예 안 깼고, 저번 확장팩도 아예 안 깠구나. 아이고 그대로 있구만. 바닷속 테마였어요. 이번엔 약간 공포 테마예요. 우리 했을 때한 거잖아 이거. 맞습니다. 와우 할 때. 예. 나스리아 성체. 예. 어둠 땅. 예. 형도 나스리아 저거 했나? 저도 저 선수집 패스는 무조건 사요. 아니 아니 와우 할 때. 나스리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스리아 성체 했었나? 형? 이거 어둠 땅이요? 어둠 땅에서 팩션 고르는 거였거든요? 아, 어둠 땅 했죠? 아니 그니까 나스리아 성체 팩션 골랐냐고.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형 갔잖아요 그.. 나만 갔나? 그 레이드.. 그러니까 나스리아 레이드였나? 그니까 나스리아 성체가 레이드 하는 데인데 팩션을 고르는 게 있어요. 뭐 그 이 나스리아 성체 있는데 하나랑 호민이 형도 갔다는데? 그 막 춤추는 아 형은 나이트 페이 한거 아니야? 춤추는 거 아니야? 춤추는 거? 막 이렇게 옆 칸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둠 땅에서 팩션을 네 개를 고르는 건데. 아 나는 뭐 했냐고. 나이트 페이. 숲 속에 있는 애들. 레이드는 그래 성체고. 아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근데 그 벤티르 있는데 지역에 그왕 잡으러 간 거잖아. 아야 그런 게 기억이 나? 나 기억 하나도 안 나. 걔가 그 간수랑 흑막 있어가지고 영혼 빼돌리기 그걸 해가지고 데나트리오스. 자 갑시다. 그럼 전장이 리셋되시겠어? 0점으로 지금. 아 근데 내 걸로 하면 안 돼. 아 그런가? 대리야. 내 걸로 하면 대리다. 그럼 그러면은 침착맨이 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같이 헬스스톤 하면 되잖아요. 지금이야! 하면서 내가 알려줄게 운동 타이밍을. 그래야 몸에 익지. 아 처음에 형이 한판 하기로 했잖아. 같이. 아 형이 뭔 말이야. 로그냐. 이 얍실하게 옆에 있네. 요거 여기 빠졌어. 글자가 옆에 있어? 응.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심술 포인트가 있어. 이 운동하는 사람도 심술 포인트. 아 이거까지 해야 돼? 운동을 하면 자꾸 시키려고 그래. 아유 시켜야죠 그럼. 또 안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하면 또 막 시키려고 그래. 아유. 아 그거 끄면 안 돼, 끄면 안 돼. 이거 하면 되지. 보안이 철저하다. 하긴 나도 옛날에 한번 털린 적 있었어. 와봐야 돼. 한영키가 어디 있죠?
아, 한영 한영키가 알트입니다. 아, 알트가 한영이. 이제 하스스톤 눌러도 돼요? 네. 이제 재계정입니다. 자, 어서 와서 이제 그거 아니에요? 대리 아니에요? 대리 아닙니다. 저 옆에서 한번 보고 주미 작가님이 어떻게 운동을 하시는지 한번 보고 제가 다음 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400. 돌림이 시작이야. 왜? 이 형이 이게 시작이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10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와. 아, 그 다음에 이제 아, 캐릭터 고르고 10번. 아, 10번 하고. 그렇죠. 그럼 딱 되거든. 그래, 돌리는 시간도 시간인데. 아, 아깝잖아. 그렇지. 그리고 확인해야지. 여기서 어, 끼리엘롬. 끼리엘롬 좋아요? 한 다음에 바로 시작이야. 아니 뭐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뭔지. 둘. 아니 이게 20개. 셋. 아니 뭔 캐릭터인지는 설. 아, 끼리엘롬이요? 씨발 그럼 이거 왜 켜? 그냥 운동하지. 이게 뭔지는 너, 알려줘. 너 이거 저 뭐냐면은 그 한번 올려봐, 올려봐. 어. 기억에 잘 안 나. 안 나와 이거. 어. 안 나와. 지금 안 나와. 어. 지금 몇 개 했죠? 12. 어. 13. 14. 15. 아, 이 차이야. 운동을 하면은 16. 항상 긍정적. 16. 운동 안 하면 부정적. 16. 어. 운동 안 하면 부정적이야. 이렇게 돼요. 벌써 지금 스쿼트를 20개 했어요. 아, 봐봐. 듣지도 않잖아, 지금. 운동을 하면은 긍정적. 네. 자기 안에서 이 엔돌핀이 돌면서 자기에게 충실해짐. 그렇죠, 그렇죠. 운동을 안 하면 부정적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키리엘롬이 원래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아, 버프가 됐어요? 이 방패가 없어진 걸 보니까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 나도 안 해봤거든요. 얘는. 읽어보면 되죠. 뭐. 준비는 되셨나요? 하수인들과 무작위 아군 하수인 둘에게 1:1. 아~ 이게 그렇게 좋아졌나? 직관적이네, 직관적이야. 저 옛날에 좋았죠. 하고 다음 것도. 여기 일단 열 개만 갈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 앉으면 시작이야. 진짜 집에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진짜 이렇게 해요. 진짜 이렇게. 아, 체망을 바꿔야 될 정도인데. 잠깐만, 키워야겠다. 아, 상준이컴님 5개 구독 감사합니다. 어, 좋아. 어, 이런 것도 효과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걸 좀 가져가자. 무장이 하수인 둘한테 부여하기 때문에 바로 얘를 데려와도. 세지는데 저는 그냥 업을 하겠습니다. 업을 하고 그냥 해도 되긴 하지만 업을 하겠습니다. 업을 하고 빨리 해줘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던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네 평상시 안 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나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예. 진짜 운동 되겠다 이거. 아, 어, 헬스스톤 여러분들 헬스스톤 하십시오. 이거 진짜 운동 돼요. 벌써 지금 뭐 어? 3턴인데 아 2턴인데도 이렇게 운동 됐어. 큐돌릴 때 한 번 하고 고를 때 한 번 하고. 네. 어? 벌써 4번 했잖아 2턴인데. 그러니까. 이 하스스톤이 전투는 보긴 봐야죠. 그렇죠. 고르고 나서 버디션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시간 부족하셨는데. 아유 부족해. 마세요. 다음번에 그 옛날이나 그랬지 옛날이. 저 얘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 얘를? 그래서 어? 이거 팔고 안 샀어요? 안 사요? 아니 저 영능 쓰려고요. 아, 영능 쓰 셋. 20개 스쿼트는. 어, 다섯. 어. 여섯. 어. 일곱. 여덟. 아홉. 어. 열. 어. 둘. 아, 좋아요. 네. 운동 돼요. 네. 어. 다섯. 어. 운동 돼요. 여섯, 일곱. 게임 왜 킨 거냐고. 아니 하스스톤 이렇게 할 거면 왜 하스스톤 키냐고. 하스스톤 하고 있잖아 지금. 어? 아 이거 팔고 사야지. 아 운동을 안 하면 부정적이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얘가 어. 역능을 빨리 써줘야죠. 크튼처럼 몇 턴 쓰는 게 이득이에요. 쟤는 1 데미지 맞으면 죽어요.
이렇게 치면 죽여. 아 우리가 때리면? 예. 아, 우리가 먼저 성공을 하면 좋은 거네요. 그렇죠. 딱 치면 좋습니다. 심술맨 주포 혼자 건강해지면 칠 거니까. 아 그런가 봐. 나 혼자 형 혼자 건강해지는가 봐. 심술나나 봐. 근데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뭐 나올까? 아니 시바 이거. 시바라니요. 자 자. 아니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하스톤 왜 키냐 이거. 아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전체 다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세 개만 발라죠? 아 바뀌었어? 아 바뀌었구나. 이제부터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기 때문에 충분히 쉬면서 할 수 있습니다. 2세트까지는 빡셌죠? 아 정해진 것만 하면 돼요. 꼭 그 남는 시간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아 오케이. 그 애초에 그러니까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헬스스톤은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하스스톤의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고 전투 결과 한번 지켜보고요. 어, 잠깐만, 이거 이게 안 됐네. 요거 안 켰네. 결과 알아야지 결과. 아 중요한 게 아닌가? 어떤 결과요? 이거 위에 확률. 아 중요한 게 아니야. 헬스스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승패도 중요하지가 않아 가지고 사실 딱히. 틀리가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요. 어마어마하더군요. 아 근데 읽어볼 게 많은데 나는 모르는 거. 어 그렇죠. 얘는 이제 돈이 남으면은 하나씩 받는 친구거든요. 네. 근데 굳이 잘 안 써요 저는. 이성짜리도 있고 한데. 얘요? 네. 얘 아니요. 그 지금 왜 돌려? 예? 이거 그냥 한번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려고요. 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아 여기서 살 건 없고? 딱히 쟤한테 이제 그 뭐야 껍데기 씌워주는 거. 얘는 하기자. 얘를 얼려놓는 게 좋겠는데. 이럴 거면 리롤 2 아니 그런 거 물어봐야지. 여기 아득히 멀리 왔어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사용자가 관심이 없어 이게. 잘하겠다는 관심이 없어. 근데 이겨. 내려놨는데 이겨. 아 부정적이야 나 지금. 헬스스톤인데 나 너무 내려놓은 게 없는데 지금. 지금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 둘 다 포기하지 마. 기가 막히게 들어가 쭉 바로 운동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기가 막히죠. 아, 얘 살까요? 아니야. 더 가보죠. 아, 좋아요. 여기 지금 옆에 여기 그 첨부도 걸리거든요. 예. 아주 좋아요. 굉장히 세요, 지금. 키릴 놈은 선술집 단계가 강화되면 이제 되는구나. 아, 다섯 네 개의 버프. 아 이게 근데 이게 헬스스톤의 정신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 헬스가 끝나면 잠깐 쉬는 것도 좋다.
잠깐 이 전황도 좀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되니까. 소인님이 아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요? 너무 세지 않아요? 아 99.9 너무 세. 아 뽑았어. 괜찮아 줄 건 줘. 아 부정적이었어. 어? 상대방이 잘 되니까 아 줄 건 줘. 아 부정적이었네 내가. 아 이렇게 운동을 한 사람은 줄 건 줘. 줄 건 줘. 나 운동만 하면 돼. 줄 건 줘. 뭐가 좋네. 뭐가 좋냐. 천천히 관망하면서. 관망. 아 이거 저 버프로 꼭 해야겠다. 아 예, 그냥 이거 꼭. 아유 이거 잘 들어갔죠 이번에도. 관망하면서. 근데 나는 얘네 좀 씌워주고 싶은데 아직은 딱히 없네요. 또 가볍게 덤벨로 10개 하나. 어, 네. 셋. 밥 왔다 밥. 네. 5, 6, 7, 8 어, 저도 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아, 이런 느낌? 예.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요? 게임도 이기고 운동도 되고. 그럼요. 야. 그럼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머리 뇌가 돌아가가지고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오늘 메뉴는 컵밥인 것 같죠? 오늘 연탄 석쇠 여기는 찹스테이크. 뭐 드시고 싶은 걸로. 찹스테이크? 스테이크를 아무래도 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운동. 아 운동했으니까. 아, 스테이크 아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요? 어. 이거는 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기 힘들죠? 16.5%니까 아, 순서대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졌네? 야. 이건 아 근데 71%가 졌는데 감흥이 없어요? 아니 나는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저 계산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딱 봐도 졌는데 왜 이긴다고 하지? 라고 걱정 마세요. 아 뇌가 돌아가는 거야 지금? 예. 아니 졌어 지금. 쟤 뭐였지 근데 지금 방금? 아 뇌가 안 돌아가는데요? 쟤 상대방 지금 뭐 좋은 거 있었나? 뭐 닿으면 터지는 거 하나랑 뭐 아. 뽑는 거 있었고 뽑는 거 좋았던 건데 아까 그래요? 좋은 거 있었는데. 그래요? 그거랑 그 아. 정령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거랑. 아 정령이요? 그 6호짜리 그 방어 그 방어막 있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6단계짜리 찾자. 뭐였지 이번에? 푸시업.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괜찮은데 지금? 나쁘지 않은데? 야, 아니 근데 진짜 결과가 좋으니까 예. 운동을 해서 더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했으면 이거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 아 그럼요. 밥 먹고 하셔. 아 밥 먹고 시간이 없어요. 밥 먹고 월드컵 들어가야 돼. 아 그러니까 같이 하자니까. 어? 아니 본인 하면 좋잖아요. 왜? 왜 아쉬워해? 감장님 계속 분석하려고 하는데 심심해. 아, 운동을 안 해서 이게 좀 부정적인 것 같아. 99점. 이건 뭐 그냥 이겼죠. 딱 봐도 그죠? 얘를 황금. 그냥 돈이 남으면 떼져요.
1코스트를 써서 2살 네. 키우시는 허판.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전 돈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근데 형이 하는 일이 똑같은 건데 예.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저는 약간... 저는 모두에게 들어가니까요. 아니 그 모두에 들어가는 게 해봤자 4개면 4사인데 어? 얘 사야 되고요? 어, 얘 아, 사야 또 되죠? 부정적... 네, 또 부정적으로 사야 되고요. 얘도 사면 좋죠 지금. 투지가 있는 녀석 같습니다요. 얘도 좋죠. 투지가 있는 녀석 같습니다요. 세죠 세죠 세. 하수인은 넘쳐나지만 동전은 부족한 법이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한테 뭔가 여덟 아홉 열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난 일단 느끼세요 느끼세요 열넷 다섯 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내가 승부... 부정적이라서 그런 건가? 나도 헷갈리네 이제 아 잘하고 있는 거야? 아 운동을 안 해서인가 봐 순방만 하면 되지 뭐. 아 그리고 맞아 앞에 또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어 또 이기려고 했어. 난 또 이기려고 했어. 이기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 좋은 거 안 이겨도 안 이겼는데 즐거운 난, 거. 안 이겼는데 난 이미 운동을 4세트를 했어. 아 그 누가 이긴 거죠? 사실상 삶에서 누가 이긴 거죠? 내가 이겼어요. 저 운동을 한 사람은 이기고. 아 그럼요. 못한 사람은 졌다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 무조건 이기는 거. 어 이거 못 이겼는데요?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이겼는데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24%였는데 이러면 또 긍정적으로? 아 원래 이러면 한 세트 더 해야 돼 기분 좋아서 그러니까 이거 원래 지는 거였는데 어 이겼네? 아 기분 좋다 아 그럼요 긍정적으로 그럼요 그럼요 어마어마하더군요. 이제 아시겠어요? 어 이제 좀 조금 알 것 조금 알 것 같아 이 정신을 조금 알 것 같아 어 이 운동 정신을 좀 알 조금은 알 것 같아 알 듯 말 듯 약간 아직은 어 여기서 잠깐만 아니야 일단 갖고 있어 일단 오까이 합치죠 이건 합치죠 아니 이거 준 다음에 합쳐 왜 아니 합쳐 그러면 이제 혈석 얘는 버려도 되잖아요. 이제 혈석 얘는 이제 영구적으로 얻게 되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좋잖아요. 황금을 공짜로 준다고? 보기만 할게. 게이득이죠. 아 예. 분위기 좋은데? 여기서 이걸 써서 한번 육성을 찾아보는 건 어때? 에? 육성을 찾는 게 뭔 말이야? 이걸 써서. 육성을 변신시키기. 지금 이걸 사서? 아 좀 아깝다 그건. 좀 아까워. 어, 꽤 강해 보이지 않나요? 훌륭하죠? 어디까지 했죠? 덤벨로우. 뭐 할 차례죠? 이거 할 차례구나. 하나, 둘, 이제 이기는 일만 남았어요, 주인님. 아, 저기 세네. 쟤 황금 만들었네. 예. 해적대기네. 해적대기. 아, 또 부정적이었어. 아, 나 계속 의식하는데도 10초 안에 또 부정적이 되네. 의식해도 이러지? 이거 이겼어. 인성인가? 그냥 인성인가? 이거 이겼어요. 비기거나 이겨요. 아, 잘 싸웠어요. 아, 여기서는 아니죠? 얘는 이제 한턴 버티면 뭐 좋은 거 주겠죠? 올리지 뭐. 올리고.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꼭 써야 돼. 네, 꼭 써야죠. 가수인을 고용하는 꼭 써야죠. 게 좋지 않겠습니까요? 얘 되게 오래된 친구.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게 긍정적이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이면 바로 팽이지. 긍정적이니까. 그쵸? 아무래도 얘 장점을 계속 보니까. 어, 그쵸.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다음 턴에 되게 좋은 황금을 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죠. 어, 리노가 아까 되게 약했는데 살아남은 거 보면 기적적으로 뭐 하나 찾은 게 아닐까. 아까 제 그 황금 돈 남으면 세지는 그 친구 키우고 있던데. 주인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요.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자. 이건 뭐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너무 안 좋았네요. 쟤네 날 죽인 애들 무조건 물귀신 대작전이라고 무조건 죽이는 애. 날 죽인 애들. 키가 몇이든 간에. 아, 교환비가 좋네요. 네, 그래서 제 만약에 내가 그 통통이 아저씨 총알을 쏘는데 제가 총이 맞았어. 그럼 통통이 아저씨도 죽어. 아. 여기 전장은 장난이 아니지요. 어? 이 친구도 이제 오! 미쳤는데요? 이제 이걸 줬어. 저걸 줬어. 살려고 했던 거. 오, 그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바꿔볼게요. 내가 필요한 게 있네. 어? 저 뭐야 저? 저 얘는 내 왼쪽에 있는 거멍 젊은네? 젊네? 얘는 이제 그 세지는 애 있잖아요. 아~ 내가 가진 월록 수만큼 세지는 애, 그런 애랑 이제 조합을 하면은 되게 세지는데 지금은 망했네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얘는 이제 보내주고 아 새로 고침하고 보내주고 네 종말이 어려운데요. 이건 쉽지 않은데. 채팅창. 예. 아 채팅창이요. 채팅창. 예. 운동하세요. 아니 아니 아직. 아 채팅창이 운동을 안 하니까. 아 형 하라는 게 아니고. 예. 채팅창이 운동을 안 하니까 자꾸 부정적이야 채팅이. 아 채팅창이 부정적이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운동들을.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이거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헬스스톤이에요. 게임을 즐겨. 근데 여기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좋은데요? 지금 좋아.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다섯 여섯 일곱. 걔는 그 흉합체 같은 건데 내 종족이 다양할수록 랜덤으로 그 턴 시작할 때만 생겨요. 어, 그때. 예예. 예. 근데 제가 지금 정령, 해적 또 뭐 있죠? 아, 해적은 팔았구나. 독이 있으니까 이제 기본법만 하네요. 그렇죠. 요건 잡고 가네. 긍정적으로. 아, 손님이구나. 쳤네. 아이고! 이거 진짜 아깝다. 어떠세요? 흥미진진한가요? 흥미진진하죠? 이게 여기서 이제 내가
네, 얘는 뭐예요? 돌리면 뭐? 얘는 5골드 쓸 때마다 혈석 하나씩 돌리는 아군 가시 멧돼지한테. 근데 아군 가시 멧돼지가 지금 조금 적죠. 아 이거 뭐 에헤이 아니 이게 헬스 한 개 이긴 거예요. 예? 아 채팅창. 아 이거 헬스 한 개 이긴 거야. 헬스 한 개. 아 그럼요. 얘는 이제 쓸모 없어요. 그 이거 이 녀석은 저랑 별반 다를 것도 없네요. 저것도 왜 안 발라요? 뭐 했던 거예요? 버프는 왜 안 발라요? 어떤 버프요? 행운의 아니. 여신은 내 편이라고. 이렇게 가자. 그래서 얘한테 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 됐어. 완벽하다 완벽해. 아 시간이 모자라서 이번 턴은 운동을 운동 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 잠깐만. 왜냐면 지켜보긴 해야 되니까. 지켜보긴 해야 돼. 그러니까 또 너무 또 자기가 만든 룰에 얽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유동적으로 해야지. 긍정적으로. 주인님이 최고입니다요. 아이고 이건 죽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스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게임을 킨 이유가 또 게임을 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켜봐야 되죠. 지켰다. 그리고 잘하면 5등 하겠는데요? 순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잘하면 4등 갈 수 있어요. 죽으면 예 4등 갈 수 있어요. 많이 죽어 나가니까. 더 잘하면은 3등 갈 수도 있어요. 4등 순방했어. 네. 운동도 하고 순방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야 순방 잘했어요. 예. 요즘에 또 키릴놈이 그렇게 막 좋진 않은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정도인데 이걸 또 이렇게 4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괜찮다. 그리고 한 운동도 한 4세트 정도 한 것 같은데 또 다 상쾌해지고